일단 만빅입니다. 냥코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이벤트 스테이지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냥. 그야말로 새해 이벤트 스테이지가 있네요. 내용 별거 없고요. 그냥 초급이에요, 초급. 그래서 뭐 깨라는 거죠. 새해 첫 일출. 스코어 보상이 있네요. 2019년 쫙 9000점을 찍어야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달리라는 뜻이고요. 레어 티켓 하나 주네. 그게 좋은 점이죠. 자, 전투 개시 한번 해볼까요? 뭐 대기야 뭐 볼 거 없죠. 달리는 대기지 뭐. 달리자. 아이고, 제가 새해 첫 일출인가 봐요. 어이, 귀엽게 생긴 애가 나오는데 돈좀 주냐 너? 멈췄어. 뭐지? 이거 왜안 부셔지죠? 이거 왜안 부셔지지? 메탈인가? 아니 메탈이라도 일식은 달아야 될거 아니야. 뭐지? 멈췄어. 저는 되게 처음 보는 스테이지라 매년 이거 했었나 보죠? 당황스러운데 이거 왜안 부셔져? 데코 써야 되나? 배리어가 있나? 배리어 있으면 배리어 표시를 해줘야지. 이거 9000점 못 찍겠는데요? 안 죽는데? 이게 뭐지? 이게 죽어야 말이지, 성이. 9000점 어떻게 찍어, 이거? 이거 뭐지? 날 당황시키네? 초급 스테이지가? 8500점밖에 못 찍었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아, 크리티컬 들고 가볼게요. 이거 한 번에 못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크리 들고 가볼게요. 완전 황당하네? 사건은 아니고, 여기 아까 썼던 덱에다가 그대로 슈퍼레어, 크리티컬 쓸수 있는 애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매우 당황했어요, 매우. 어디 보자. 새해에는 멋지게 크리티컬을 터트리면서 게임을 끝내는 얘긴가? 대광란은 때려주고, 크리. 허리케인. 허리케인 못 믿겠다. 웨이트리스. 웨이트리스 나간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크리 100%또 있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광염이. 오케이. 완벽하다. 그 나온 놈 날려서 정리하고 광염이 날립시다. 광염이 하나만 나와도 될것 같아. 그 꼬맹이 귀여운 샤이버는 금방 죽는 것 같으니까. 자, 크리로 날리죠. 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나가서 정리해주고. 걸어가는데 오래 걸리네. 자, 정리해주고. 자, 광염이 라이브로 한 방에 크리로 끝내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멈춰버렸네. 안무 좋구요. 그렇네, 크리였네. 깜짝이야. 자, 새해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크리를 터트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새해 첫 일출, 세뱃돈 받았고요. 세뱃돈은 2019 곱하기 12인가? 8인가? 하여튼 계산 안 되고 약소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올해도 냥코 한번 신나게 달려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